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소경 크로스비가 고백했던 내용이죠. 광야 같은 우리 인생 어, 걸어가면서 어, 매 마른 땅 같은 그런 순간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축복으로 승리하고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서 1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일장 일절에서 구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백사십육 페이지입니다. 레위기 일장 일절에서 구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앞 재단 사방에 불을 것이며, 그는 또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재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 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재단 위에불위에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구절 같이 있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재단 위에서 불 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니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들을 찾아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하면서 너는 반석이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것이다 약속하신 거죠.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반석 위에 교회로 세우시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했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컴플렉스를 건드리고 복음과 나 사이의 갭을 이용해서 무너지게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는 응답 받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광야를 허락하셨습니까? 영적 서밋 때라고 광야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다림 어, 목사님께서 지난 권찰회 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어, 목사로서 말씀을 심부름하지만 어, 메시지 준비를 하고 어, 스크립트를 다 써서 여러분과 나눌 그 말씀을 많이 기도하고 묵상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보통 어, 기도하고 응답 받은 대로 여러분께 나누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스크립트에 없이 나가는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스크립트에 없는데 나가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성령께서 시키시는 거겠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상하게 요즘에 준비하지 않았는데 자꾸 나가는 메시지가 있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예수 믿는데 왜 어려웁니까?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제가 복음을 전하고 또 새신자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니 예수 믿는데 왜 문제 다 해결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문제 없으면 응답도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문제, 광야, 컴플렉스, 갭 전부 다 응답받으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고 찾아내세요. 영적 서밋으로 여러분을 준비하시고 그 복음과 내 사이의 갭, 그갭그 갭, 그 안에 응답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찾아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축복으로 승리하는 전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레위기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아, 이 레위 기서를 보면 바로 출애굽기가 4 0 장까지 있잖아요. 이게 이어지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레위 기서를 처음 읽으면 자꾸 하나님이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저렇게 드려라 동물을 이렇게 잡아라 제사장은 이렇게 해라 너희는 이렇게 규례를 지켜라 이런 법이, 법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맥락을 모르면 무슨 내용인지 잘 이야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지루하고 재미없는 책이 됩니다. 그런데 어, 이 레위기서 바로 전장 그러니까 출애굽기죠. 출애굽기가 40장까지 있는데 이 40장 35절에 보면 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성막을 만들어 놓고, 회막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모세가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신 거죠. 왜못 들어갔을까요? 모세는 죄인입니다. 원죄를 가진 죄인입니다. 그 몸으로 하나님을 어, 가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나러 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모세조차도 지도자인 모세조차도 만날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레위기서를 다 끝내고, 레위기서 다음이 무슨 성경이죠? 민수기 아닙니까? 민수기.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 재미난 게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모세를 회막에서 지금 만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못 들어갔다가 레위기서가 끝나고 나서 이제 만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가르치는 게 바로 레위기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이 레위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책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맥락을 가지고 이 레위기서를 여러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레위기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그 제사에 대해서, 제사법에 대해서 나오는 책입니다. 그럼 먼저 이 레위기서의 제사제도를 한번 보면 여러분, 공부처럼 될수 있는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보면 하나 하나가 다 응답이에요. 이 어, 레위기서에는 다섯 가지 주요 제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번제, 두 번째는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예요. 다섯 가지입니다. 네, 그냥 쭉 얘기하니까 무슨 말인지 헷갈리시죠? 하나 하나 어, 의미를 보면서. 아, 정말 하나님 이렇게까지 복음을 설명하셨나 이걸 오늘 찾아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번제입니다. 번제는 태운다는 거거든요. 어, 재물 전체를 불로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입니다. 이 번제 재물이 되는 흠 없는 수컷 오늘 읽었죠? 오늘 일장에 그첫 번째 나오는 게 번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수컷 짐승 중에 죄 지은 사람이 머리에 그 수컷 짐승에다가 손을 얹고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을 제사장이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회막 문합 재단 사방에 뿌리고 제물은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게 바로 번제입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완전히 쏟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완전한 희생재물이 되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재물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죄를 대신한 영원한 숙제기 때문에 이제는 예전처럼 번제를 계속 드릴 필요가 없어졌죠. 반복하는 제사,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 필요 없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한 숙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번제의 의미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어, 제, 제물이 되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제입니다. 어, 소제는 그 곡물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곡물. 그러니까 곡물로 드리는 제사죠. 하나님께 대한 감사, 헌신을 나타내는 제사입니다. 그게 소제예요. 그런데 소제의 특징이 뭐냐. 소제에는 피가 없습니다. 여러분. 곡물로 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피가 있는 번제나 화목제물과 같이 드려져야 되는 게 소재입니다 소재 한 개로는 단독으로는 어, 제사가 드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재에도 의미가 있어요 그 소재에 사용된 무교병, 이스트가 없죠 이것은 깨끗함, 거룩함을 상징하는데 바로 죄가 없으신 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단번에 죄인을 위해서 죽으셔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그랬죠. 죄 없는 몸이 죄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게 소재의 의미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화목제입니다. 영어로는 피스입니다. 피스. Peace. 평화를 얘기하는 거죠. 화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기 위한 제사죠. 그래서 이 제물의 일부를 어, 특이하게 제사장하고 죄인이 나눠 먹었습니다. 이 화목하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는 거죠. 에베소서 어, 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화목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16절에 이어서 보면 우리를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인만의 축복, 이 화목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거죠. 그게 바로 화목제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속죄제예요. 어, 속죄제는 어, 실제 일어나는 그 죄. 사람이 알지 못하고 범한 죄가 있습니다.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사예요. 부지 중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 죄를 해결하는 게 속죄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어,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이거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죄하신 사건인데 어, 그 피는 바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알지 못하고 범한 그 모든 죄까지도 다사시는 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순전한 속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지고 지은 그 죄를 해결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속건죄입니다. 속건죄. 속건제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 다른 사람에게 입힌 경제적 손실이나 아니면 도덕적인 잘못 이런 거를 속죄하고 배상하는 제사라. 그래서 잘못에 대한 배상과 함께 하나님께 죄물을 드려야 됐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 잘못을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완전히 갚으셨다는 거. 그걸 속건제에서 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영적인 부채를 다 해결했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서 53장 어,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셔서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다섯 가지 여러분. 이 하나하나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레위기 시대에 이미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설명을 하고 계신 거죠. 다시 한번 다섯 가지 정리하면 번제는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짐승 제물 전체를 불로 태우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완전한 제물이 되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제. 감사와 헌신을 위해서 무교병 공물로 드린 제사입니다. 무교병 흠 없는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어, 피가 있는 제사와 함께 드려야 된다. 화목제 세 번째죠.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되는 제사입니다. 제물을 제사장과 죄인이 나누 먹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중간에 막힌 담을 헐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는. 제사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막힌 담을 허는 십자가의 피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속죄제 부지 중의 범한 죄를 속하는 제사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까지도 다 속죄하신 거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짓는 죄를 다또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까지 다 해결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속건제 다섯 번째죠. 경제적 손실과 도덕적인 잘못의 속죄, 배상하는 제사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 핏값으로 우리의 죄값을다 지불했다는 겁니다. 어, 여러분, 이 레위기서의 그 제사 다섯 가지를 보면서 우린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그래, 구약 전체가 복음을 설명하고 있고. 하나님이 제사를 이래들어라 저래들어라 했는데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피를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구나 그걸 미리 보여주신 거구나 이걸 여러분 깨달으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성경 66권을 역사의 눈으로 보면 역사책입니다 이거를 만약에 철학적인 눈으로 보면 굉장히 철학적인 책입니다 시대의 철학을 뛰어넘는 철학이 담겨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역사책도 아니고 철학책도 아니에요. 그 수준을 뛰어넘지만 그런 책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눈을 가지고 모든 성경을 보세요. 그러면 모든 성경이 복음을 통해서 다 이해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레위기서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왜 복음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한 번의 제사로 이 다섯 가지 복잡하게 들었던 제사 이제 더 이상 들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한 번으로 수만 번 수십만 번 들었던 이 제사가 끝난 겁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제사 한 번으로 완벽하고 완전하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니까.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섯 가지 제사를 제 놓고 어, 그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 생각나는 제사가 있습니다. 인류 최초로 드렸던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 그게 창세기 여러분 몇 장에 나오죠? 창세기 사 장에 나옵니다. 최초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가인과 아벨. 이 아담과 하와의 어 자녀들이 두 아들이 제사를 지냈는데요. 어 가인은 곡물로,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어 그때 레위기를 따지면 어 제사법으로 따지면 번제나 화목제 같은 그 제사를 드린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금방 제가 설명했지만 소재는 반드시 번제나 화목제와 같이 들여져야 하는 제사기때 제사죠. 왜냐? 피가 없으니까. 근데 웃긴 것은 가인과 아벨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법을 알았습니까? 몰랐잖아요. 이 제사법이 이루어지기 전입니다. 이건 지금 모세 시대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초의 인간의 두 아들이 이걸 알 리가 없는 거죠. 그러면, 가인이 모르고 제사 지내는데 왜 하나님은 가인 것을 받지 않고 아벨 것만 받았는가? 모르고 했는데 왜 하나님 그렇게 책망하셨는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말씀했죠. 여기서 상하게 한다는 게두번 나옵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상하게 한다, 상하게 한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그런데 여러분, 그 상하게 한다가 같은 상하게 한다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사, 상하게 한다는 그 표현은 그 원래의 의미를 가지면 여러분 집에서 사라다 만드실 때 감자를 쪄가지고 이렇게. 메시 하잖아요, 메시 완전히 으깨가지고 가루로 만들잖아요. 그 상하게 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머리를 예수님이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 상하게 하는 겁니다. 사단의 건세를 완전히 박살낸 그 하나님 역사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뱀이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거는 여러분 권투에도 보면. 이렇게, 어, 펀치를 날리다가 제대로 한방훅 들어가면 케어 당하잖아요. 그런데 하다가 툭툭 유효타가 아닌, 그죠? 그런 펀치도 있습니다. 그런 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런 펀치를 사단에게 맞았는데 그게 뭘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십자가의 상함,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설명이 된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 그래 놓고 한번더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너무 하나님 만나는 걸 두려워가지고 벗었음을 두려워하여. 결국 그 하나님 만나는 걸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죄인이니까. 그래서 뭘로 옷을 입었습니까?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삼아서 입었다. 인류 최초의 의복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의복은 시간 지나고 바람불고 비 내리면 사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성경에 나와있죠. 장세기 3장입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면서 동물을 죽이고 피를 내고 그 피묻은 가죽으로 아담과 하를 덮어주셨단 말이죠.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 제사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겠죠. 그래서 이제 두 아들이 엄마 아빠가 시킨 대로 제사를 드린 겁니다. 분명히 얘기를 해줬겠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제대로 설명을 안한 건지, 아니면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들었는데 가인은 귀로 흘려 들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인은 그 피의 의미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열심히 자기 노력으로 공물을 만들어서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 안 받잖아요. 안색이 변해버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 동생을 죽여버린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1세대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 어마어마한 사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어, 창세기 3장이 일어난 그 바, 바로 1세대 밑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 우리 후대들이 이 복음을 우리가 설명해도 그냥 들을 수도 있고 제대로 알아들을 수도 있고 귀로 흘려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진짜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각인시키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의무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죠. 가인이 흘러 들었으면 다시 한번 얘기해야 돼요. 매일 설명해야 돼요. 각인시켜야 됩니다.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데 아담과 하와가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이 나는 저주가 가정에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가인은 유리방화하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후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대충 설명하고 진짜 복음이 맞다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 후대들이 그냥 흘려듣고 가인처럼 되어버려요. 그러면 종교생활하는 평생 종교생활하는 종교생활자로 남겠죠. 그러면 영적으로 유리 방황하는 가인과 같은 인생이 돼 버리는 겁니다. 장세기 3장에 저주 아래 놓여버린 이 가인 같은 종교생활자가 돼 버린다는 거죠. 누구 책임입니까? 아담과 하와 책임이에요. 그거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은 그1 세대의 책임이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 사명을 가져야 돼요. 이 정확한 복음 우리 후대들이 진짜로 못 알아듣는다면 완전히 각인되도록 설명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사명으로 잡아야 되는 거죠. 복음 시대가 끝이 나고 재앙 시대가 열리면 안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복음 놓치면 복음 시대는 끝나 버려요. 재앙 시대가 닥쳐옵니다. 그러면 저주받은 세대가 되는 거죠 불과 1세대를 지났는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앙시대를 막고 이건 우리가 막아야 돼요 막고 복음 시대가 꽃을 피우도록 심부름해라 그래서 진짜 이 후대를 통해서 2, 3, 7, 5천 종족 살리는 선교시대가 열리도록 우리의 삶을 여기에다가 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심부름의 주역이 되시는 우리 하나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다섯 가지 제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후대에게 오직 바른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것 이게 바로 오직 그리스도가 있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가 있는 예배. 오늘 1장 3절에 번제의 규례입니다. 흠없는 수컷으로 회망문에서 어, 드리는데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흠없는 수컷 뭐죠? 흠없는 어,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는 그거예요 모든 주의 백성이 복음이 회복되는 예배 복음이 선포되는 강단 하나님 그걸 제일,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강단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어떤 레드트가한몇달 전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하면서 어 지금 제 대구 출신인데 우리 교회 출신이죠. 이제 다른 지역에 가서 어 있는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이제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갔 는가 봐요. 이제 거기에 어 신학교가 세워져 있고 또 교회가 있고 선교사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 거기 갔는데 갑자기 제 얼굴이 나오더라고 제 얼굴이 그래서 뭔가 보니까 그 온라인으로 제가 강의했는데 그걸 이제 거기서 그 신학교 강의를 들었던 거죠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저한테 연락왔더라고 그래서 그성교지에 있는 그 선교사님 아들 그 MK죠 그 MK가 그 램넌트가 이제 한학교 회 출신이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 진짜 한학교회 너무 고맙다 감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우리 하나교회를 그렇게 어, 감사하게 생각한다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 랩넌트가 하나교회를 떠나보니까 하나교회를 더 사랑하게 돼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 떠난 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 왜냐?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랩넌트 때 힘들었을 때 다른 거 얘기 안 하고 계속 복음만 말해준 우리 교회. 하면서 너무 감사하다면서. 프로그램 안 하고 뭐 다른 거안 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말해 주는 교회. 사람 중심 아니고 복음 중심 하나 교회.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저한테 연락 왔더라고요. 우리 하나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어한몇년 전에 그 우리 영상팀에서 한번 그런 영상을 틀었던 것 같은데 우리 리모델링 하기 전에 목사님이 그 처음에 다니 목사님 되시면서 그때부터 강단에서 복음만 말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년도별로 쭉 이어서 이렇게 틀었던 거 여러분 기억 나십니까? 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 영상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영상이 지금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생각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우리 하나교회 강단은 어. 지금 50년 넘게 복음만이 선포되는 강단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와 강단이 라는 거죠. 어 제가 담임 목사님은 아니지만 아마 우리 하나교회 강단은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복음만이 선포되는 강단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응답받는 하나교회가 되세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있는 복음이 선포되는 이 강단에서 말씀받고 여러분이 6일 동안 현장에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있는 이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고 현장에서 뭐 해야 되냐?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있는 학교에서, 또 내가 있는 집에서 그리스도가 있는 예배를 나 혼자 드리면 됩니다. 그죠? 그게 뭐 정식기도라고도 할 수도 있고 정식 예배라고도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만약에 현장에서 그걸 한다. 그럼 홀로 다락방입니다. 그 예배를 드리면 돼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는 그 예배. 그리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거 하다 보면 뭐 학생은 학교에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지역에 사는 분들은 집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언젠가 창세기 3장에 완전히 빠져 있는 그리스도 필요한 사람을 딱 보내주시거든요. 그럼 그 사람 만나서 그리스도로 답 주는 예배를 둘이서 드리면 돼요. 이게 뭐냐? 1대1 다락방입니다. 개인 양육 다락방입니다. 쉽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던 거를 현장에서 그대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그 현장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영접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로 생명 살리는 예배죠. 복음을 계속 말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계속 생명 살리는. 어, 영접 운동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뭐죠? 지역 다락방, 지교회. 결국에는 그리스도 붙잡고 복음 계속 선포하는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그리스도로만 결론 내는 제자를 모아서 키우게 됩니다. 그게 미션옵이죠. 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 복음 회복하고 그 예배 드리고. 현장에 나가서 그리스도 붙잡고 예배드리면 돼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내 인생에서 해야 될 미션이에요. 성교사님은 그 성교 현장에 가서 그리스도 붙잡고 거기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 주시는 거죠. 이 그리스도가 회복되는 예배가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 매일 그리스도를 고백하세요. 우리 랩넌트들도 고백하더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 그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죄와 저주는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참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재앙은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참왕 되신 그리스도. 그 언약 붙잡고 모든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잖아요. 주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여러분 삶에서 고백, 고백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와 나의 가정 가문에 있는 사단의 망대가 무너집니다. 계속 고백하면 무너집니다. 영적인 사실이에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걸 한다 현장에 깔려있는 사단의 요새가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면서 사단의 왕국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데서 고백하시면 돼요. 그거 가지고 예배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가서 고백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가서 그 그리스도 붙잡고 예배를 안 드리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학생은 공부하다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스도 고백하는 예배가 없으니까 계속 힘든 거예요. 집안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싸우기 시작합니다. 부부가 싸우기 시작해요. 그리스도가 있는 예배가 없으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직장에서는 흑암 문화가 자리 잡습니다. 왜? 나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거기서 내가 혼자서 예배 안 드리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간단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붙잡고 예배 드린 대로 여러분 현장에서 예배 드리면 돼요. 여러분 이 미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바로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그 예배가 교회와 여러분의 현장 구석구석에 이삼칠 나라에 회복되고 성취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우리에게 레위기를 주시고 여러 가지 제사를 통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오직 복음이 회복되는 예배가 우리 교회와 또 우리의 현장 곳곳에서 이삼칠 나라 현장 곳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축복을 찾아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회복되는 예배를 통하여서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이삼칠 나라 오천종족 살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